그 얘기를 하는 게 회식 자리에서 그 셋이 모여서 무슨 정치 얘기를 하고 그 연애 얘기를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수만 선생님도 그 자리를 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. 회식에 아 저 자리는 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리가 윤호, 최시원, 최민호 모여 있는 자리. 제가 이런데 아 선생님도 그 자리는 안 가셔. SM의 열정 상대장이야. 사람들이 정말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. 근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셋이 회식 자리에서 뭉친 적이 없어. 이수만 선생님도 피한다. 이거는 진짜 단 한 번도 대답까지 말고. 아니 오히려 반대로 선생님이 피하는 건 너야. 그치. 왜? 이수만 선생님이 피하는 건 선생님이 나를 소리야. 피한다고. 호마 본인은 몰라 피하는 거. 이번 주도 보자고 연락 왔는데. 영철 안경 좀 빌려줘 봐봐. 어 안경. 자 선생님이 진짜 이런 미소를 잘 안 짓는데. 아, 그렇지. 진짜 희철이 옆에 있어. 아 좋아. 응. 어 선생님! 영혼이 자유로운 아이입니다. 선생님! 진짜로 이러고 피하셔. 피하셔. 아, 너만 모르는 거야. 1월 달에 솔로 미니 앨범 2집으로 컴백을. 아~ 다 같이 박수! 그 전에 아이를 잡아놨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의 우정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치. 어 그럼 윤호 장르는 어떤 걸로 나와? 전체적인 장르가 이름이 있어. 뭐야? 누아르. 누아르. 여섯 개 트랙인데 여섯 개 트랙 뮤직비디오를 다 찍었어. 다 찍어. 본인이 찍죠? 다 찍었어. 이번 내 이제 타이틀 이제 장르 누아르인데 거기에는 황정민 선배님이 나오시고 미스터 선샤인의 이정현 씨 악역 전문으로 해주셨던 그분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멜로 편에서는 지금 경우의 수 얼마 전에 주인공했던 신혜은 씨가 출연하시고 그 정도 찍으려면 보통 집 하나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근데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멋있었던 게 특히 정민이 형 안 받았어? 개런티 없어. 오 마이 허쉬. 진짜로. 어떻게 알아? 내 친구 정민이 그 중학교 때 같은 반. 그래. 그래서 나랑 그 연락 안 돼. 아 그러니까. 왜 연락이 안 되지 않니? 왜? 연락처는 몰라. 아니 나는 그랬어? 사실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너 남진 형. 내가 남진 형. 맞아. 너 영화 나왔지. 많은 분들이 모르셔. 그거 아니야. 김치가 없다고요. 아 미칠분이 진짜. 혹시 남진 아닙니까? 와, 진짜 이놈이 그냥 전 오빠만 안 가리고구만. 이제 6년, 7년 만에 선배님이 이제 네가 그때 이렇게 시원스럽게 도와준 거 기억하고 와, 우리 완전 멋있다. 우리. 윤호가 찾아갔어, 딱 이래서 좀 부탁을 드렸어. 응, 부탁을 드렸지. 진짜 불하더네. 그러니까. 그러면서 당연히 네가 멋있게 제작하고 나도 쪽팔리지 않게 도와줄게. 와, 멋있다. 딱 그 말로 정리가 싹 됐어. 노페이? 와. 노페이에 처음 준비할 때 선생님도 좀 놀라했어. 그럼 뭐라 그랬어? 선생님 저 여섯 개 다 뮤직비디오 찍겠습니다 했더니 수만 쌤이 야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누아를 한번 조합해서 해보면 좋겠다 티키타카가 되잖아 그래서 나도 신나서 갑자기 선생님 제가 오늘 아시아에 있는 누아를 찾아봤고요 영상을 보내드리고 또 유럽에 누아르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누아르가 있고 이렇게 다 보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는 반응이 막 많이 길게 해주시다가 오늘 글자 수가 줄는 거야. 그래. 아 그래서 선생님이 나한테 문자 왔더라고. 이거 톡 어떻게 탈퇴하니? 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랬어. 아 나중에 뭐라 했냐면 내가 이렇게 보내고 아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선생님.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굿.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는 스타일이지 들어주는 것보다는 원래 있잖아요. 주동화 돼서 하시는 편이지. 내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수만 선생님이 나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. 이게 무슨 말일까? 정답! 찌를 거니? 찌를 거니? 찌를 거니? 넌 찌르면 안 된다, 그 사람 다쳐. 19살이었는데 굉장히 어려 보였어. 그래. 정답! 디오야 너는 노래도 잘하고 동원이고 그래서 키울 맛이 있겠다, 다마고치처럼. 나도 그거 참 재밌게 했단다. 그때는 조금 통통해서 약간 이미지가 귀여우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. 너 자꾸 그렇게 뭐... 많이 먹으면 퇴질된다. 어, 웃으면서 때린다. 와, 진짜 세게 때려도 돼. 세게 때려야 돼. 아, 그러다가. 잘못했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아닙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제가 맛있었는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때리고 사과해. 동 아기 신동. 오, 아 신동.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. 어? 아기 동자 같구나. 때려. 정답. 뭐? 아기 동자. 아기 동자. 아기 동자는 귀여움의 상징인데. 아, 저번에 옛날에 봤을 때는 너 참 뭐 주스나 노나 먹고 떡이나 노나 먹는 아기 동자 같았는데.
이제 멋있어졌네 이러셨습니다. 아~ 네. 이 끝났고 진짜 어려워. 나 진짜 못 맞추겠어. 진짜, 진짜 어려워. 아, 집중해야 돼. 한번 해야 되는데. 오케이. 재즈인가? I think I 되게 바쁜데? 할 것 같아. 랩인가? 정답! 어? 정답! 정답! 사랑하고 미워 그리운 것이 이수만! 정답! 이수만 선생님 행복! 아니야! 아니야! 와!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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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동작 보고 완전 부분대 아닌데? 와 진짜 아니야? 아니야. 나 나름대로는 뭐 나쁘지 않았다 재밌었어. 생각했어. 나 진짜 재밌었는데? 근데 이 이번에 섭외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수만쌤하고 술자리가 있었어. 저, 그거예요? 아 설마 그거예요? 그래서 내가 아 아는 형님 나가겠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너 그 전에 나갔을 때 말이야 되게 재미없더라. 뭐야 나한테 재미없었다고? 진짜로? 뭐 나갈 거면 모창을 준비하든가 뭐 춤을 준비하든가. 맞아 맞아 맞아. 선생님도 옛날 사람이긴 하다 모창을 하다. 얘는 술이 없단다. 선생님도 옛날 사람이래. 세계적인 선생님한테 모창을 시키는 선생님은. 그래가지고 맞아. 강호동이 이상했다고. 호동이가 이상한 거 시키고서는 상엽이가 옆에서 재밌게 모창하고 막 잘했지. 상엽이가 워낙 잘했지. 언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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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성형으로 마무리. 밥 먹었어? 잘하네. 잘하네. 내가 뭐만 하면 받아주지도 않고 내가 진짜 스타킹을 나가본 적은 없지만 이런 마음이구나. 그래서 그날 정말 새벽 4시까지 선생님하고 싸운 거야. 거의 진짜 부녀지간이야. 친구야 친구. 와. 갑자기 보아드리더니 안 나갈 거예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왜 갑자기 또 삐졌어? 그래서 아, 안 나간다고 이러면 둘이 막 싸우는데 건너편에서 그 유영진 이사님은 들었던 질문 중에 가장 리액션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었어. 아 웬만하면 다 리액션 하는데. 그게 뭘까? 나 웬만하면 다 얘 다 받아. 다 받아. 다 받아 얘는 뭐 다 해. 일단 해봐. 진짜 가장 리액션 하기 힘든 건 이거지. 돈 좀 있어요? 아 저 있어요. 원하시면. 예. 약간 이런 식이야. 리액션 이 정도까지고도 다 해줘. 뭐. 이 정도로 윤호는 당황하지.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. 나는 당연하게 엄마는 사랑하고 아빠는 좋아하지. 아니 이런 건가? 윤호 형 나 아침에 샤워하고 바른 로션 있어. Under my skin. Under my skin. 아 좋아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해. 정답이야? 정답이야? 아니야. 정답. 지금 리액션 못했는데. 리액션 못했지. 리액션 못했는데. 리액션. 아니 왜냐면 정답인 거 같은데. Under my skin. 아 이런 거 공부했는 거. 아 좋아. 그런 자세 좋아. 지금 되게 당황했던 거 같아. 살짝 움찔했지만 그러니까 정신 잡았어. 영철아 두성에도 성공할 것 같아. 이거보다 거슬리는 거지. Under my skin 또 뭐 있지? 이수만 선생님이 나한테 던진 질문이었어. 윤호야, 딘딘이랑 나랑 물에 빠졌어. 그러면 넌 누굴 구하겠니? 나는 그럼 당연히 미안하지만 먼저 선생님 먼저 구하지. 그치. 왜냐면은 나이가 있으시잖아. 구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차 가서 바로 딘딘 구하지.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네.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네. 다 구해준다 일단은. 근데 이수만 선생님이 했던 그 질문은 네가 말을 못했다고. 왜냐면 이수만 선생님이 우리 윤호가 이제 땡큐를 만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윤호야 그 부분에서 땡큐 요렇게 손을 땡큐 요렇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건 어떻겠니? 그럼 접근법이 좋아. 아주 좋아. 그렇지만 땡이야. 선생님도 그게 들어가고 싶은 거야. 진영경 노래 마지막에 JYP의 영어처럼 이수만이 이수만이 노래하려고 음악 노래 Become me 이수만이 지금도 강력한 힌트가 나오고 있어. 지금 다 모르는 거야. 강력한 힌트가 나오고 있어. 지금 자연스럽게 뭘 하고 있었어. 방금도 상민이도 그랬고 희철이도 그랬어. 생각. 정답. 호동이는 알아야 돼. 정답. 너는 내 성대모사 할 줄 모르니? 거의 비슷해. 자, 에드리크 따라하는 걔는 누구니? 거의 다 정답. 맞췄어. 야, 내가 진짜 내 말투가 저러니? 정답!
야, 형 있었잖아. 선생님 생일 축하한다. 이게 내가 사실 우리가 그때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, 내가 정말 그렇게 말하니? 이렇게 하시는 거야. 근데 내가 거기서 딱 보니까 야, 내 말은 그렇게 가벼운 말투가 아닌데 이게 정말 맞는 거 맞니? 이렇게 했어. 그러니까 내가 아, 이거 진지하다. 이거 지금 선생님 진지하다. 아, 이 포인트 잘 잡아야 된다 하고 그때 말을 못 하는 거야. 나는 근데 이 카메라 보고 확실히 이야기하고 싶어. 아, 선생님, 선생님의 그 말투는요, 맞습니다. 죄송하지만 똑같습니다. 인정하셔야 됩니다. 창민아 생일 축하한다.